네, 네이버와 세계 최대 포털인 구글이 신경전을 넘어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기업의 대립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이 차별, 역차별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는 점인데요. 중기벤처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 구글과 네이버 간의 대결이 이번 국감에서 10월에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뭐 국감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고요. 대려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국내에서 IT 강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성장을 할 때마다 각종 규제에 좀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해외 기업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번엔 좀 작심을 하고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자별로 뭐 국감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이 됐지만 이번에 네이버에서 크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글의 답변에 따라서 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이제 싸움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또 보입니다. 예, 앞서서 네이버의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네이버의 입장 확실하게 들었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뭐 구글 코리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실 구글 코리아처럼 유한 회사로 등록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같은 이 코리아 업체들, 예. 이 코리아 업체들이 매출 공개 의무가 없어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페이스북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정확하진 않은데 업계 추산으로 한 수천억 원 정도를 국내에서 벌어간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뭐 애플 코리아나 구글 코리아는 조 단위의 돈을 벌어가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네이버가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나타낸 건데요. 예. 네이버 입장에 이런 것, 네이버는 이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일단 동일하게라도 적용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이버가 또 제기한 다른 문제점을 들자면 망 사용료, 뭐 망 이용료 논란도 있습니다.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대가인데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필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차별이 확실히 있겠죠? 예, 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건 문제가 예. 되어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저희가 인터넷을 뭐 검색을 하거나 뭐 동영상을 볼 때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도 그런 이제 망 사용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꾸준히 내왔는데 예. 구글이나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다 보니까 해외 통신 사업자와 국내 통신 사업자 간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통신 사업자는 외국 통신 사업자의 돈을 데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이버에는 받지만 구글 서비스를 위해서 해외 통신 사업자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역차별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더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망 중립성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네. 지난해 네이버가 지불한 망 사용료가 734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는 예.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는 게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기벤처팀의 이상훈 기자였습니다.